코코코코코코코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투. 현재 시각 2019년 3월 24일 오후 11시 12분. 늙고 병든 크랭크, 천원 감사합니다. 오늘의 WCS 윈터 유럽 8강 첫 번째 경기는 레이너 선수와 세랄 선수입니다. 지금 레이너 선수는 전승이고요, 4승 0패. 세랄 선수는 히어로 마린 선수한테 1패를 해가지고 지금 3승 1패 2등이에요. 레이너가 1등입니다. 레이너가 1등. 일단 세랄, 오 세랄, 뭐 세랄은 이렇게 다른 3부화장 잘 안가는 편인데 여왕 하나 덜 찍고 세번째 부화장 빨리 올렸어요. 근데 레이너가 지금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안하고 있어서 이거 번식지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세랄 선수가 배불린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초반에 압박받을게 전혀 없어요. 또 세랄 특유의 첫번째 나온 저글링 등을 냅다 상대방 본진으로 달리기 해가지고 만약 투베이스 테크 본다, 저거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취소하고 일벌레 계속 찍어도 되고요. 오늘 딜레이 지금 3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끝에 안 돼있죠. 딱 지금 본방이랑 맞춰가지고 해놨거든. 한번 체크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화장 번식지 올려주고 있는 레이너. 작년 WCS 시즌 3였나요? 2였나요? 레이너 선수와 세랄 선수의 결승이 있었는데 그때 세랄 선수가 4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레이너 대 세랄. WC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일단 저글링 더 찍어주고요. 오! 세랄 저글링 더 찍었어요. 봅시다. 시즌4라고? 오,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해?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크랭크님. 첫 후원입니다. 앞으로 후원 많이 할 수 있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1000원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남 로또 1등 당첨되게 기원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당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원 안 받고 방송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일단 저글링 쪽에 있고요. 수포맨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방송 송출이 다 이 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세랄 지금 저글링 좀 찍은 거는 아쉬운 선택이죠. 일벌레 계속 찍고 배불렸으면 더 일벌레도 많고 3번 정도 했을 텐데. 오, 둥지둥지 둥지탑, 둥지탑을 빨리 올려줍니다. 레이너 계속 꼬는데요. 애초에 세랄 선수가 하는 3부화장 플레이가, 물론 3부화장으로 세랄 선수도 좀 빨리 가져간 편이긴 하지만 3부화장 저글링 다음에 이제 바퀴 뭐 맹독충이나 바퀴로 넘어가면서 이제 번식지가 정석인데, 투베이스 다음에 바퀴 뽑다가 바로 둥지탑도 빨리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너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는 지금 전략 승부를 많이 울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류바. 아이, 지금 암만 정신 나간 척해도 정신이 안 나간다 지금. 아씨, 하, 세키로 진짜 개 같네. 아, 일단 둥지탑 어디서 완성되고요. 지금 영상 후원은 막아놨어요. 블리자드에서 진행하는 대회를 중계할 때는 상도덕으로 다른 게임 영상 같은 거 좀 안 틀게 하려고 영상 후원 꺼놨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스타트 맵팩 있다고요? 맵팩 너랑 게임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중에 맵팩 하나 구해서 와보세요. 그래서 맵팩 한번 해봅시다. 우와, 뮤탈 다음에 바로 가시지요. 와, 진짜 테크 승부 걸고 있어요. 태승 히달리스크리 엄청 빠르죠? 맵팩 쓰고 그만 못 가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한 티어 정도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 티어. 오늘도 캠 없다고요? 원래 중계할 때는 저는 캠을 안 켜요. 편하게 중계하려고. 가시죠. 바로 넘어가고요. 일벌레 따라오고 있는 레이너 선수. 뮤탈리스크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세랄 선수가 지금 미리 이 땅굴망 택트 크랭크는 그만 못 단다.
지금 딴 게임으로 뭐라 하는 거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쁘네. 지금 세키로라는 게임을 하다가 와서 그런지 뭐 스타투님들보다 못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뭐 어쩌라고. 씨. 아무튼 지금 땅골망 여왕 바퀴 러쉬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서 레이너 선수가 잘 넘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뽑고 있는 이 바퀴 개멸충으로 가시지역 뜨기 전에 어떻게든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은 레이너 선수가 가시지역 뜬 직후부터는 이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쪽 허리 돌려주면서 쓰리 쿠션으로 일벌레 좀 잡아주려고 하고요. 스타투가 딴 게임이냐고. 스타투가 딴 게임이지 뭔 게임인데. 지금 자꾸 빡치게 하시는 분들 지금 님들 3키로 선물해줍니다. 끝날 때까지 방송 못보게 IP 밴 한다. 3키로 끝판 깰 때까지 IP 밴해가지고 방송 못보게 한다. 일단 다시 한번 정찰. 아 이거 가시지역 괜찮은데요 타이밍. 지금 뮤탈 때문에 히다리스크 골도 지금 올리고 있어서 이거는 가시지역 뜨는 거는 무난하게 넘겼고, 이런 오히려 같이 공격을 한번 가볼 수도 있을 정도로. 와 이거 레이너가 세랄의 이런 무난한 플레이를 예상을 하고 너무나 쉽게 가시지역까지 가면서 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못 이겨요. 그냥 싸우면 이거는 게임이 그냥 8분 동안 꿈 모으고 있다가 레이너가 잡는 각인가요? 근데 너무 좀 막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좀 진영이 세라리 좋다 보니까 잘 싸웠는데 너무 막 싸워서 지금 바퀴가 다 죽고 이러면은 가시지옥 잡힙니다. 그래도 이 가시지옥이 지금 아 역시 가시지옥인가요? 4가시지옥. 아 역시 가시지요. 잠깐 레이너 선수가 막 들어가는 바람에 세랄 선수 인구소가 앞서는 상황이 있었는데 가시지옥이 남으면서 계속 딜을 넣다 보니까 세랄 선수 인구소 밀리고 있고요. 담저 피해주면서 가시지옥이 딜 계속 넣어줍니다. 가시지옥 너무 좋죠. 레이너 빌드 잘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풀리그긴 하지만 나눠서 어제 4경기 오늘 3경기 하다보니까 오늘 첫째 날 세랄 잡으면은 거의 1등 진출을 확정적이다 라는 레이너 선수가 준비를 너무 잘해왔어요. 이거 풀리그에서 1등으로 진출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그 야구 그것처럼 한국 시리즈에 미리 대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리즈에 대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준우승, 최소 준우승 할 수 있는 세랄 잡으면은 솔직히 레이너 선수는 질 선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전승인데. 아 레이너 역시 이거 세랄 선수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한 10개월인가 1년 정도를 거의 무적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줬죠. 스타2에는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근데 이제 세랄도 세랄 자체의 기량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이제 레이너나 뭐 니비나 뭐 어윤수나 이신영이나 이제 세랄을 잡는 선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계속 비슷한 사람이다 보니까 비슷한 게임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약점 공략을 잘해서 레이너도 지금 세랄의 무난한 플레이를 너무나 저격을 해가지고 잘 저격을 해서 세랄이 솔직히 지금 공격 한번 못 가보고 쭉 밀렸어요. 쭉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하보고 그냥 일꾼 찍고 바퀴 찍다가 쭉 밀렸습니다. 근데 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세랄이 못한 게 아니고 세랄은 뭐 준우승만 하더라도 뭐 8강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랄 한물 갔네. 뭐 세랄 이제 슬럼프네. 왜냐면은 이거는 또 이해할 만한 게 세랄이 오프라인에서 몇십 연승을 하고 대회를 몇 연승 우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전히 세랄은 탑급 선수고요. 근데 이제 레이너가 아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 아 무섭네요. 무섭네요. 거품 빠진다. 여기서 제 채팅방에서 말하는 분들은 그냥 드립이죠. 아 세랄 이제 우승 못하네. 아 거품이었네. 이제 50연승 못하네. 거품이네. 뭐 이런 거죠 그냥.
야, 이건 첫 번째 세트 너무 압도적이었다. 빌드 준비 너무 잘했다. 세라는 반면에 너무 무난했죠. 바로 그냥 땅골망에 가가지고 에 뮤탈이야? 에 모르겠다. 여왕 바퀴 땅골망으로 끝내자. 뭐 차라리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크랭크님 질문 있어요. 오늘 풀리그 모든 경기 크튜브 가나요? 슬슬 눈 감겨서 자야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풀리그 모든 경기는 제가 중계를 안 해드려요. 동시 진행으로 몇 경기, 네 경기씩 하기 때문에 제가 중계하는 경기는 한 3, 4경기 정도 될 거고 제가 중계하는 경기는 다 올려요. 3,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아크아크 아크팜님 감사합니다. 제가 중계하는 경기는 다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요 맵은 12살람몬 안 되는 맵이니까 뭐 3베이스, 2베이스, 솔직히 3베이스 플레이까지는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세랄 세랄 세키로 뭔가 좀 그렇네. 그러니까 3키로 내일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일까지는 일단 내일이 마지노선이고 더 할지 안 할지 내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라는 이겨도 3키로는 못 이기네요. 와, 상금이 이거 진짜 월급 세금 빠진 걸 월급으로 충당한다고 치면은 야 거의 6억을 벌었네. 공허의 유산에서만 거의 6억이라 참. 짠하다. 배관 잡고 손절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일 보고. 원래도 이거 오늘 그 빡치는 그 중간 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첫날부터 이거 게임 너무 빡세다 이러다가 이제 성격 배리고 이제 방송 망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내일까지 3키로 한번 해보고 할만하다? 뭔가 좀 어려운데 해볼만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더 이어서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다고 했어요. 오늘 게니치로 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나? 했는데 이제 산산조각 났죠. 다크솔 블러드보던 닿겠죠. 네, 현재 상황 무난한 상황 봅시다.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일단 레이너 찍고요. 세라도 찍어주네요. 레이맨 포에버 급인가 이거? 레이맨 포에버 급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레이맨 포에버는 제가 나중에 공략 보고 이게 다 찾아가지고 한 거지. 레이맨 포에버 급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너무 어려워서 시청자들도 레이맨 포에버는 다시 해달라는 소리가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게임인데. 일단 진화장부 돌렸고요. 3부 화장 양 선수. 저거는 두 기가 일단은 맵 하단 쪽에 숨어 있는데 뭐 맹독 중등지 올리고 있고요. 레이너맨 세랄키로 공일업. 오, 저걸링 공업. 근데 지금 맹독충 중지를 안 찍고 있어서 이거 저글링 맹독충 찌르기 배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그래도 미리 찍어줬더라면은 저게 공업이 아니라 방어력 업그레이드고 저게 조금 더 빨리 찍어줬더라면은 어떻게 여왕 저글링 버티면서 방어 때문에 이제 맹독충 상대로 저글링이 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선진화장인데도 불구하고 업이 느린 편이었고 공일업에다가 맹독충 중지 안 지어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세랄 선수가 한번 찔러 보려고 하면은 피해 좀 볼 수 있습니다. 맹독충 어디 만들고 있나요? 두 개 만들고 있고요. 맹독충. 근데 여왕 두 개로 맹독충 점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면은 레이너도 쉽게 넘길 수 있긴 하거든요. 맹독충이 어딨죠? 근데 안 만들었나? 전진해서 안 만들었네요. 아 그냥 넘기겠다. 요것도 레이너 선수가 세랄 선수를 알고 아는 게 아닌가. 오늘 너무 잘 맞춰 나가는데요. 맹독충 둥지 지어도 세랄은 박령호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들어오는 경우 없어. 웬만하면은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무시면 번식지도 더 빠르고요. 저글링 공이력 골 있으면 되고 맹독충 둥지 이때까지 안 찍고 넘겼어요.
레이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세랄도 오늘은 좀 운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세랄도 원래 독특한 거 한 번씩 해요. 막 올인 한 번씩 합니다. 올인 연속적으로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레이너 상대로는 정말 무난하게 그냥 계속 후반부를 게임을 하다 보니까 레이너 선수가 조금씩 더 배불리는 플레이. 지금 보시면은 히달리스크 굴 올리고 있어요. 바퀴 또 안 가고 그냥 저글링 맹독충 다음에 히달리스크거든요. 저글링 럴커. 야 이건 너무 지금 레이너가 빌드 준비 상대방 선수 상대로 너무 경기를 준비를 잘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공이업 찍어줬고요. 저걸 더 찍어주면서 네 번째 기지도 바로 올려줍니다. 바퀴 하나 안 찍고 네 번째 기지 바로 올려주고요. 가시지옥고 올립니다. 두 번 연속 빠른 가시지옥인데 이번에는 저글링 맹독충 다음에 가시지옥. 야 이거 세랄 이거 보면 아 뭐야 이거 또 이렇게 쬐다고? 아니 또? 근데 지금 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춰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오는 거 막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저글링으로 견제하는 거 어떻게든 좀 막아내고 있는 세랄 선수. 세랄 화날 것 같다고. 만약에 이렇게 지면 화날 수 있습니다. 바로 땅굴망. 가시지옥 나오기 전에 땅굴망. 맹독충과 함께 가면은 어차피 저글링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한 기에는 안 터질지언정 여러 기가 때리면은 터지는 거는 매한가지기 때문에 땅굴망으로 게임을 잡아보겠다 라는 세랄. 이게 안 통하면 또 가시지옥이 미친듯이 세랄 선수의 테크에 비해서 미친듯이 빠르기 때문에 막히면은 세랄이 지고 안 막히면은 세랄이 이기고 굉장히 심플한 게임이 됐습니다. 땅굴벌레 지금 뚫리고 있고요. 과연 아직 가시지옥 안 찍혔어요. 1세트처럼 무난하게 넘어가진 않겠다 세랄. 본진에도 땅굴마을레 뚫어주고요. 가시지옥 5개 이제 찍히긴 했습니다. 일단 이쪽 포기하고요. 네번째 기지 쪽 부화장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일벌레 붙이면 되고 세랄은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조금 더 부화장 하나 쉽게 달리는 세랄. 본진 안쪽 땅굴벌레는 제거했고요. 저글링이 공리업이나 돼있다 보니까 오오 오오 공이업이라서 저글링이 지금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잘 제거하죠. 오 넘겼고요. 레이너 지금 여기 땅굴벌레 뚫린다고 하더라도 가시지옥이 있으면은 못 뚫어요. 일단 감염구덩이를 올리는 세랄. 저거는 군단속주 감염증보다는 빠르게 굴러가서 살모사 납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같고요. 오 저글링 공이업이나 되어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돼요. 저글링 돌렸고요. 셋이 맹독충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맹독충 없으면 안돼요. 저글링 이렇게 쓰는데. 그렇죠. 세랄도 일단 방심은 안합니다. 근데 한번 방심하면은 세랄도 지금 바퀴는 자리잡은 가시지옥 상대로 그렇게까지 좋은 병력은 아니에요. 괴멸충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레이너 선수가 방심 안하고 바퀴가 오는 동선을 잘 따라가면 수비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차이는 많이 날지언정. 반대로 세랄 선수도 맹독충을 제대로 못 활용하면 공이업 저글링이라서 야 이렇게 한번 싸먹고요. 그래도 바퀴 바로 빨리 왔습니다. 오 세랄 백업 좋았어요. 백업 너무 좋았어요. 이거 9시 안 주면서 내가 네 번째 기지 먹으면은 괜찮다 이런 건데 저글링 가시지옥. 오 가시지옥까지 섞이니까 지금 싸움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 이거 세랄 잠깐만 세랄 오 일단 싸우긴 싸웠는데 좀 많이 맞으면서 싸웠어요. 그래도 이쪽 저글링 많이 놓았거든요. 많이 녹았어요. 레이너도 지금 위기입니다. 저글링 너무 늦게 왔고요. 빈집털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가시지옥 다 내줬습니다. 레이너도 지금 돈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땅볼벌레 다시 한번 뚫어주고요. 여왕으로는 힘듭니다. 저걸 님 없으면 못 이거 나오게 하면 안 돼요. 가시지옥이 못 오거든요. 과연 아 일부밖에 나왔어요. 어, 그래도 저걸 님 빨리 빼가 왔습니다. 공수가 완전히 이 정해져 있는 게임. 어 이번에 괴멸충도 있어요. 괴멸충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분비선 그리고 지금 다 그냥 속도죠. 가시지옥의 잠복 속도 그리고 저글링의 공격 속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레이너 선수 살모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글에 저그전이 레이너 선수가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나오고 있어요. 레이너의 세랄 다 끝나면은 세키로로부터 받은 고통과 이제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임 너무 재밌네요. 아직까지 근데 계속 저글링을 소모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레이너 선수라서 그런지 200이 안 차고 있어요. 히드라도 좀 섞어주기 시작하고요. 살모사 이제 에너지 채워주면서 올 텐데요. 아, 땅굴벌레 저거. 오 이렇게 일단 어떻게든 싸먹으려고 하는데 과연 오 감염충 진균버시까지 와. 그래도 세라 이에 질세라 여기서 일꾼 잡기. 지금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 나왔고 여기도 또 저글링이 와 이거는 레이너 그냥 오늘 날인데요? 이제 유럽신의 최고의 적은 나다? 뭐 이런 걸까요? 세라리 지금 한 세트도 못 잡고 지게 생겼습니다. 인구수 많이 좁혔어요. 그래도 일단 살모사 가시지옥까지 오고요. 인구수는 세라리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퀴랑 개멸치기 인구수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오 이거는 어 이거는 레이너 다시 한번 실수. 서로 한 번씩 병력을 먹어줘. 그래도 이쪽 아 이러면은 저 가시죽 몇 마리 잡힌 거 아무런 소리가 아닙니다. 움직임 너무 좋고요. 그래도 세라 이에 질세라 본진에 땅굴벌레 뚫는데 땅굴벌레 저 병력 바로 넣으면 피해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오 난리 났어요. 저거 미쳤는데요 그냥. 맹독충도 왔고요. 가시지옥 없으면 이거 막아내기 힘들 수 있겠는데요. 가시지옥 왔고요. 근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어제로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저그저그 명경기. 세라 멀티 한번 날아갔습니다. 지금 먹는 자원 레이너에 비해서 적어요. 이 맵이 바퀴를 쓰면은 정말 극후반까지 가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레이너 선수가 이렇게 좀 기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글링을 쓰는데 과연 진균버식 어 진균버식이 미쳤는데요 이거. 우와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 와 이제 살다 이제 스타2 저글링 롤커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선수를 다 보네요. 세라리 아무것도 못하네 지금. 끝났어요 이제. 와 야 레이너 이번 경기는 진짜 회자될 경기예요. 이거 저글링 얼커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 저그 대 저그에서 무려 세라리 상대로 두 판 연속 바퀴 안 써가지고 경기 이기는. 물론 1세트는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긴 한데 주병력이 바퀴가 아니었... 와... 야...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GG! 여러분 세라리 지금 풀리그에서 2패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없는 대회예요. 지금 IEM에서 떨어진 게 어윤수한테 졌고요. WESG에서 준우승한 게 이신영한테 졌어요. 그래서 좀 큰 규모 대회에서 세랄 선수가
아직까지 제대로 진 적 없거든요. 5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오르 마린한테도 졌고 이번 레이노와의 경기도 압도당했어요. 와 이제 선수들이 세랄 상대로 경기를 준비를 잘해옵니다. 이바보가 이바보야 진짜 애투자 나쁜 사람 되게 구독한 지 5개월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벤더님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중계해드린 세랄과 레이너는 2대0으로 레이너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